오늘은 통증 및 항암 치료에 적용하는 족제비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마치 족제비 꼬리의 색과 비슷하고 줄기나 잎을 문지르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하여 족제비사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야생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며 예전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냇가나강가의 숲이 우거진 곳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해와 추위 건조한 날씨에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왕성하여 어디서나 잘 자라게 됩니다. 잎은 쌀이나 아카시아 나무하고 많이 닮아있고 꽃은 6월에 자줏빛 미도는 하늘색으로 피게 됩니다. 성미는 매우 쓰고 약성은 차가운 편으로 간과 심장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 전초에는 혈류 및 심장에 작용하는 아모르핀이 들어있고 이는 심계항진 및 심장질환 신경병증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하이드록시와 면역활성에 좋은 퀘르세틴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초의 성분은 약효를 알 수 있는 모범답안이 될 수가 있어 약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만 성분을 알아도 약초에 대한 식견이 점차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제비사리의 주요 성분인 아모르핀은 가수분해를 통해 아모르피게닌과 포도당, 아라비노옷으로 분해됩니다. 이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과 진정작용을 보였으며 중추신경계에 대한 억제 및 증경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족건반사를 억제하고 대뇌피질의 활성을 낮출 수가 있고 미주신경에 대해서는 흥분전달과 심장수축운동을 늦춰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진정작용을 위해 쓰이는 약으로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펜타닐, 미다졸람의 최면진정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들은 복용 및 투약하면 환자들은 마취작용으로 인해 신경감각이 둔화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면효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없애는 작용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약물로 의존성이 자꾸 생기게 되어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데 너무 자주 먹거나 과다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족제비사리의 아모르핀도 이와 비슷한 진정작용과 진경작용을 가지고 있어 한방에서는 중풍과 심장질환, 관절염, 허리통증, 신경통, 불면증에 사용됩니다. 또한 머리꼴신경이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의 흥분전달을 억제시켜 뇌와 가슴 부분의 근육이나 감각기관을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병증에는 족제비사리 전초를 하루 1g에 물 7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될 때까지 달여 하루 2회씩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지럼증과 구토, 시야의 환시 및 환각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족제비사리의 각 부위별 면역 및 항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각 1g 농도에서 최고 22%의 세포 독성을 나타냈습니다. 항암활성 효과에는 두 가지의 암세포를 이용하였고 이는 폐암세포와 위암세포에 대해 70% 정도의 높은 억제항활성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생육활성에 대한 선택적 사멸도는 고농도에서 모두 1.5 이상으로 나타나서 모두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위별에 따른 조사에서는 뿌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비해 8에서 87배가량 더 높은 분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세포의 종양계스파 인자의 분비량은 6일째 최고의 분비량을 나타냈으며 잎과 열매 수피 추출물에서도 높은 생육 억제 항활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족제비사리 추출액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 효과를 갖는 강력한 미백 화장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심장 수축 운동을 늦추고 심장과 핏줄기 통해 신경증 발작성 심계항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막고 부족한 경우에는 심근혈류량을 증가시켜 협심증과 흉부의 통증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건조시킨 다음 가루를 내고 꿀을 적당량 혼합해 알약을 만들어 하루 하나씩 아침과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또한 두 알까지 쓰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먹게 되면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니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만 쓰셔야 합니다. 열매와 뿌리는 햇볕에 말린 후에 1일 2-3g 정도의 물 1리터 정도 부은 다음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하루 2-3회씩 아침과 저녁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족제비사리는 맛이 쓰고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몸이 차거나 맥박이 미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 성분이 과다시에 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몸이 무기력해지면서 환각 증세가 보일 수가 있으니 정량을 잘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끝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시에만 내복하고 전문가 상담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